자, 다음은 나훔입니다. 나훔. 자, 나훔은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니느웨가 이제 멸망한다. 아수르가 너가 이제 멸망한다. 아수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죠. 아수르 지금 망했으면 좋겠다. 이래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자, 나훔 한번 펴보십시오. 나훔 한번 펴보십시오. 나훔 펴보면, 저기, 나훔 1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수르가 망하기만 하면 내 아들까지 바치겠다. 내전 재산 다 바치겠다. 막 서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는 거죠. 이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머예요, 유머. 이제 네가 그렇게 약속했으니 지켜. 뭐 이런 거야. 왜? 니느웨 이제 내가 아수르 멸망시키겠다는. 너희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니느웨 아수르 내가 멸망시킬게. 너 네가 그때 그런 서원했던 거다 지켜라 하면서 이런 거야. 좀 설마 지키겠습니까? 말을 유머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이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망한다고 했을 때, 나훔이 망한다고 했을 때, 이건 세계 최강국인데 어떻게 망해? 그런데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냐? 1장 8절에 보면 범람한, 1장 8절에 보세요. 범람한, 그가 범람하는 물로 엄청난 토사로 땅에 묻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니느웨라는 여기가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모래가 확 덮칩니다. 이 땅을 다 덮어버리고 6m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나중에 발견하는데요. 2500년간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성경 거짓말이다. 왜? 아수르가 없는데? 유적이 발견이 안 됐는데? 아수르 없다. 이 성경 거짓말이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에이, 요나 그 얘기 내 이상하다 싶었다. 내가 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하루 가서 전했는데 회개하고, 저 거짓말이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랬어요. 발견이 안 되니까, 유적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보내죠. 이게 자료를 보십시오. 오스틴 레어드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1846년에 발견돼 버립니다. 이 고고학을 찾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고고학자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19세기까지 아수르 유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다, 요나는 설화다, 전설이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그큰 니느웨 그 아수르를 다 덮어버리고 6m를 더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도 그 길을 지나갔어요. 와 싸우고 나폴레옹도 와그 싸웠는데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땅 토지를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한 곳을 팔았습니다. 거기가 이라크 지금 모술, 지금 막 IS 전투 그 모술 땅입니다. 그 길을 파보니까, 6m 이상을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가 아수르입니다. 그게 발견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19세기에 있어서. 진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성벽 높이면 60m고요. 성벽 두께가 그 위에 마차가 세 대가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컸든지 높이는 60m고. 66m가 덮인다는 거죠, 그 땅이. 그래서 놀라운 이 오스틴 레이어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정복하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도 몰랐습니다. 그 밑에 땅깡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는 지금 화면이 영국 대영 박물관에 가보면요, 영국 대영 박물관은 아수르관, 바벨론관, 로마관 이렇게 성경의 역사 시대 순대로 관이 딱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사네립 대왕, 우리가 최근에 지금 아침 큐티에 읽고 있는 그 아수르 대왕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관 벽화에 보면요,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여기는 가보면 성경대로 시리즈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성문 모형입니다. 이게 60m 될 정도로 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하고 이방을 책망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꼭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너 지금은 두들겨 맞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돌아오면 너 위로해 준다 하는데, 여기 나훔하고 오바댜는 이방 족속입니다. 나훔은 아수르 멸망한다고 하고 오바댜는 어디? 에돔을 멸망한대. 거기는 끝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너 그렇게 끝나. 너 끝이야. 멸망이야. 이렇게 끝납니다. 위로가 회복 이런 게 없어요. 이두 가지 책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이방과의 차이를 지금 두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자, 나훔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뭐 위로가 없죠? 끝이 위로가 없죠? 너 끝이야. 너 멸망이야. 그걸로 끝나버립니다.